처음에는 예전부터 광고에 관심이 있어서 부산국제광고제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. 실제로 와서 현장을 보니까 되게 저 이외에도 관심 있는 대학생들도 많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40대, 50대 이상이 넘어가는 분들도 열정적으로 강연을 듣고 참가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어서 잘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블로그나 SNS를 시작하면서 콘텐츠 만드는 거에 관심을 갖게 돼서 부산국제광고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서포터즈로. 실제로 참여해서 행사장에서 이거를 직업으로 프로페셔널한 작품들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작품을 보니까 뭔가 더 배울 점도 많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. 부터 참여를 해서 분위기를 살펴봤었는데요. 처음에는 체험존 위주로 관심이 갔다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있는 뭐 학생이나 뭐 기업 관계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이제 점점 이렇게 전문가들이 강연이 이렇게 열기가 더해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강연을 듣고 또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직접 들었던 강연을 이렇게 후기로 다 남겨놨더라고요. 그런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의 열정을 볼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진짜 다양한 전시 작품들이 다 창의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했나 싶었던 작품들이 정말 많았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그 카스에서 했던 슬리퍼 밑창에 그 카스 병을 한그 작품이 진짜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. 모래사장에 걸을 때마다 이 병이 찍히는 그. 저 같은 경우에는 투블루 타일 팀의 이제 우혁준 대표님의 오픈 특강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. 현지는 지금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벤처 기업인데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여가지고 대표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좋았고 특히 또 강연에서 대한민국 카드 뉴스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제 미래 SNS 산업 컨텐츠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. 이번에 KT에서 운영하는 부스들이 가상현실이나 아니면 IoT 기술을 이용한 헬스케어 부분이었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관으로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. 그 부분에서 IoT 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강연을 들으려고 직접 독일을 방문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, 이번에 실제로 느낀 거는 우리나라가 특히 이렇게 IoT 산업 중에서도 헬스케어에 집중을 하고 있고, 그 중에서도 KT라는 대형 기업이 주관을 함으로써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. 정확히 드론이랑 가상현실에 대한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어서 이번 행사장에 그거에 관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체험하면서 이론하고 실제가 얼마나 이렇게 실제화됐는지에 대한 것도 비교를 할수 있었고 더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메인 세미나에 사실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TV에서 몇번 뵀던 분이었어요. 근데 눈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 걸 보는데도 그냥 뭐지? 모니터를 보는 느낌? 되게 신기했고 되게 네 그냥 신기하고 놀랐어요. 그 영광이었고.